후추, 동생이 집사 으띠입니다. 여러분 지금 궁디팡팡 1차 사전등록 기간이에요. 벌써 제 10회인 궁디팡팡 캣테스트는 2019년 3월 15일 금요일부터 3월 17일 일요일까지 총 3일간 진행이 되네요. 장소는 서울 양재 AT센터고요. 아, 조용히 해. 지금 1차 사전등록 기간이어서 4,000원이고요. 2차 사전등록 기간에 표를 사면 6,000원, 그리고 현장에서 구입을 하면 8,000원이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장 구매 가격의 반값으로 표를 미리 사둘 수 있습니다. 궁디팡팡에 굳이 왜 가야 되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먼저 가격이 되게 싸요. 할인을 되게 많이 하고 뭐 샘플도 많이 받고 이벤트도 되게 많아서 가서 아무것도 안 사셔도 빈손으로 돌아오지는 않을 거예요. 샘플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오등! 오등! 닭가슴살!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모래의 굳기 같은 것도 바로바로 거기서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정수기를 산다! 그러면은 정수기가 회사별로 다 거의 다 나와있어요. 내부에 뭐 어떻게 생겼는지, 뭐 청소하기 어렵지 않은지 이런 거를 저는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보고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궁디팡팡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키우는데 궁디팡팡을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굿즈 파는 곳이 되게 넓게 잘 되어 있고 작가분들도 되게 많이 오세요. 그리고 뭐 언젠가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예비 집사들에게는 용품들도 미리 공부해볼 수 있고, 아 그때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다시 찾아볼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양이를 안 키워도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궁팡에 꼭 필요한 준비물은 캐리어 아니면은 그 끌고 다니는 바구니? 캐리어의 장점은 뭐 계단 같은데 움직일 때도 좋고 뭐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편하다. 불편한 점은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캐리어를 계속 정리해줘야 돼요. 물건이 쌓이니까. 그리고 바구니의 장점은 막 사운드로 막 그냥 위에 얹을 수 있고, 이제 불편한 점은 이제 전철 탈 때 이제 계단 같은 곳에서 바구니를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저는 캐리어 한 번, 바구니 한 번 들고 왔었는데 저는 이번에도 바구니 들고 갈 것 같아요. 이제 바로바로 막 물건 덮는 게 저는 편해서. 지금 모바일로 궁디팡팡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전 등록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궁팡 가셔서 물건 많이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안녕.